발렌타인데이 기념 10챔피언 비하인드. 내 사랑을 받아줘. 발렌타인데이가 잠깐만요. 2월 13일. 남자가 여자. 아니야, 여자가 남자한테.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 없나요? 네, 저는 어렸을 때 그냥 교환했어요. 내가 이거 줬으니까 너도 이걸 줘라. 물물 교환. 네. 저는 초콜릿 만들어 봤어요, 지금. 아! 네. 근데 다 망했어요. 저는 학원 다닐 때 어떤 남자애가 저 본다고 기다린 적 있어요. 아, 진짜? 나도 있어. 나 궁금하지 않아요. 아, 외국에 있어요? 네? 외국에서 나. 당연하죠. 반찬이 씨가 그 발렌타인이라는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게 발렌타인 씨죠. 아, 그 어원에 대해서 남자. 아, 왠지 발렌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고백에 성공하는 나만의 팁 뭐가 있을까요? 고백 곧자도 듣기 싫은데. 고백에 성공. 왜요? 일단 정성이 초콜릿을 사는 것도 좋은데 만들면은 좋아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 정성이 다 보여지면 감동이 확 오지 않을까요? 나를 위해 이만큼의 시간을 들였어? 그래요. 그러면 그걸 이제 토대로 삼아서 네. 발렌타인데이 연애 시뮬레이션 벨련 씨예요. 해피데이스. 안녕하세요. 달려베이십니다. I'm Jimmy, NBC Music. Lu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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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워크가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타이밍 딱 맞게 조시가 이렇게 등장해 줬습니다. 역시.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해빈이 이렇게. 아, 네. 네. 둘, 셋.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우. 저희가 이번에 네 번째 미니 앨범 루키로 돌아왔죠? 네. 우. 우. 루키, 루키. 아유, 슬기와 예리 씨가 등장하고 이제 아이린 언니가 저기 뒤에서. 아이린 언니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완전 제가 됐죠? 둘, 셋.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진 미니 앨범 루키로 돌아왔습니다. 루키는 사랑하는 사람을 루키에 비유한 곡으로 정말 중독성이 강한 곡이니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니, 근데 나 이거 지금 세트장 보고 깜짝 놀랐어. 대박이다. 이거 봐봐. 저희 뮤직비디오에 약간 환상의 나라처럼 그렇게 좀 꾸며져 있거든요?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처음 곡이 있습니다. 아, 이거요? 이거요? 아, 그래요? 오랜만에 각도가. 각도 있어요. 나 손에 약간 이러고요. 약간 너무 옆을 쳐다봐도 이게 좀 이상하게 나올 것 같아서 약간 밑을 쳐다보고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눈을 이렇게 너무 하면은 눈동자가 안 보일 수가 있어요. 흰자만 볼 수가 있어요. 내려서 보는 게 좀 맞죠? 매혹적이요? 매혹적이요. 약간 끌려요? 아니요, 끌리지. 끌리지 않아요. 끌리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가사가 진짜 많이 들어가요. 네. 네. 혹시 몇 번 들어가는지. 근데 제가 어제 봤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을 위한 퀴즈입니다. 아니야, 어제 봤어 나. 60몇 번인가? 정확히 모르잖아. 그러면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을 위한 퀴즈입니다. 아니, 46번? 60몇 번이라고 하는데 왜 46번이야? 6이 들어갔던 것 같아. 64번 아니면 46번? 있어요? 있어요? 우리 노래인데. 없대. 여러분들을 위한 퀴즈입니다. 맞춰주세요. 멤버들이 혹은 마음에 드는 가사 있어요? 그 느낌적인 느낌. 저 핫 이거요. 어이 하이지 보이 핫. 너무 좋아. 너의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그게 너무 좋아. 아 저는 핫이라고 생각했던 거. 아 진짜? 네. 술 취한 것 같잖아요. 저 그거요. 근데 그걸 이렇게 노린 거 아니에요? 처음 거. Yeah yeah alright one two. 저 언제 출시에 실패했어요? 맞아요. 졸리 죽을 거 같아요. 네 지금. 이번에 팬클럽 이름을 공모한 네. 것 같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팬 여러분들이 메일로 보내주셨대요. 많이 많이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몇 개 듣긴 했는데 아직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고를게요. 예쁜 거 많이 보내주세요. 만 개가 넘게 왔대요. 회사랑 상의해보고
제가 여기서 막 말을 했다가 그게 될 수도 있어요. 아, 신중해야 돼, 신중해. 3다수 하면 안 돼, 3다수? 안, 신중해요. 죄송해요. 제가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저희 뮤직비디오 감독님이에요. 모든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 감독님이 저희랑 되게 작업을 많이 해주셨어요. 러시안 룰렛도 했고, 오토매틱도 했고, 7월 7일도 했고, 네,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해요. 아, 감독님. 저희가 힘들게 촬영했던 그 루키 뮤직비디오가 어느덧 세상에 공개되고, 제가 이렇게 루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빠르네요. 보고 계시죠? 맞아. 이런 고양이, 고양이일 수도 있고 권투 선수일 수도 있고 캥거루 처음 해가 루키라서 맞아. 아, 맞아요. 아, 이번에 뭐였지? 저희가 방송 때마다 다르게 했는데 뭐 할까요, 이번에? 나는 오늘 이걸 할래. 저도 이거 할래. 저는 이거 할 거예요. 뭐는 맞아. 이거는 이거예요. 슬기 형이 이거 해야지. 이렇게 나오고 나 이렇게 나올게. 아, 연습한 대로 해야지. 나는 연습한 대로 할 거야. 엄마가 나가니까. 연습한 대로 밖에 못하네. 야, 광타 선배님의 조언이 있었다고. 무대 위에서 뭐라는 거예요? 어? 계획되지 않은 것을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꼭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나 공부 잘했거든. 야, 야, 우리 둘 공부 잘했거든? 야, 야, 그 고지 그대로. 야, 너 웬디 언니 모르냐? 웬디 언니 하면 공부 따라할 자가 없다. 공영상. 아, 맞아. 맞아요. 축하드려요. 챔피언 비하인드 대리연식.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래요? 네. 그럼 이걸 해봐요. 그럼 영어 초콜릿 쓰는 거지? 네. 웬디 모리. 밑에 뭐가 써있나요? 빨 초콜릿은 있어. 데스 도마리 오빠. 만들었어요. 몇 시간이나 걸려서 만들었는데 제 마음을 편해주세요. 니꾸니꾸니 뚜니는 오빠가 너무 좋아요. 지금 오빠 나도 케이크 좋아하는데 오빠가 좋아한다는? 좋아하냐는? 맞았어요. 되게 잘하는데? 내 마음 받아줄 거지? 전교 1등이니까 공부방이야. 지금 여기 공부방이야. 오빠 당 떨어지니까 초콜릿 먹어. 차였습니다. 차였습니다. 자, 다음 자 이거 슬기 언니 일로 와요. 이거 원래 하나만 하는 거야. 이거 원래 몰라. 이거 어려울 거란 말이야.
자, 최재 오빠 뭐 하는 운동하시잖아요. 운동 종류. 운동하시고 계세요. 쓰는 덕. 요즘 이거 뭐냐? 이거 아름. 어, 벽도 이거. 벽도 없다. 벽도 없다. 거기 매달려. 거기 매달려. 가져갈 수 없으니까. 가져가, 케이크만 가져가자. 그래요. 어, 그래도 돼요? 아, 네, 덮고 잘 안 됐잖아요. 그럼 다 그러니까, 가져가요. 이게 제일 잘했다. 아, 그러면 거. 이거랑 뭐 하나 먹고 싶은 거 골라요, 또. 제가 드려보세요. 제가 드려보세요. 이거 떠줄게. 난 전교 1등이니까. 사진 내 오빠. 뿌잉뿌잉. 매니저님 오빠들 너무 감사드리고 스태프들 감사드리고 우리 멤버들 감사드리고 팬분들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랑해요. 아, 감사합니다. 난 남자 볼 때 어때도 마음이 넌 마치 남자친구처럼 슬쩍 화내지 아침에 날에 데리러 와 baby 내 뺏기까지 하루 종일 연기해 baby I like it 날카로워진 이 눈빛 아직까지 특별하게 없는 우리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니 항상 다가와 그래 옳지 옳지 boy 저희 1위 저희가 받았지만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